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오이랑 통조림 꼬막이 조금 있길래 같이 무쳐봤어요. 예, 오이를 두 개를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요. 소금에다 살짝 절였었어요. 예, 소금에 절여놓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요즘에 통조림 꼬막이 이렇게 나오길래 세일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조금 남아 있길래 한번 요렇게 해서 양념으로 해서 무쳐봤어요. 요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요, 이게 백김치, 배추 백김치 조금 남은 게 있길래 그거를 꼭 짜가지고 한번 넣어서 같이 무쳐봤거든요. 예, 오이 두 개에다가 그 통조림 꼬막 그거는 한 200g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꼬막 200g에 오이는 두 개. 예, 오이가 너무 싱싱해가지고 마트에서 오늘 오이 다섯 개또 사왔어요. 오이 두 개, 대파 조금, 그리고 마늘 수북하게 한 스푼, 그리고 매실액 두 스푼, 그리고 식초 두 스푼, 통깨는 조금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고요. 청양고추 두 개. 그리고 이제 고추장 두 스푼, 고춧가루 두 스푼,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 그리고 이제 식초는 두 스푼 이렇게 넣어가지고는요, 이렇게 무쳐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무치면서 먹어봤더니 아주 맛이 감칠맛이 나고 괜찮은데요. 네, 예, 오이는 그냥 하면은 아무래도 물이 좀 생기니까 소금에다가 살짝 절여놔요. 저는 오이를 소금에 절여 놔놓고는 잠깐 외출했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에 절여 놨더니 그 물이 이렇게 오이 그 오이에서 나오는 물이 이렇게 찔어내고 바구니에다가 건져 놔놨고요. 양념을 만들었어요. 이제 볼에다가 그래서 양념을 만들어 가지고 요 양념에 이렇게 무쳐봤더니 너무 맛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입맛 없을 때, 좀 새콤달콤하게 먹고 싶으면, 요렇게 한번 만들어 갖고 드셔보셔요. 예.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꼬막이, 통조림 꼬막을 제가 먹어봤더니, 꼬막이 이제 조미가 됐어요. 양념이 돼 있어요. 예, 달짝지근해요.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맨입에 먹어도 아주 좋을 만큼 그런 양념이 돼 있어 가지고 요걸로 잘 요렇게 활용해 보세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나는 좀 달짝지근한 게 먹고 싶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설탕을 우리 밥 먹는 스푼으로 설탕을 한 스푼 내지 한 스푼 반 정도 넣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고추장도 시판용이라서 좀 달아요. 고추장도 달지요. 저기 통조림 꼬막도 달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 부재료는 많이 넣지 않았어요. 많이 넣으면은 국물이 나올까 봐. 그래가지고 요거를 오이를 이렇게 절였다가 저는 요번에는 오이를 좀 길쭉하게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소금에 이렇게 절여놨다가 하니까 아주 좋은데요. 맛이 좋아요. 요거는 배추 우리가 이제 지난 김장 그 백김치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동치미라고 해야 되죠. 모두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건데 통을 비우느라고 제가 약간 군내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물에다 좀 담궈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져가지고 꼭 짜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무쳐봤더니 아주 맛이 좋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입맛을 한번 찾아보세요. 새콤 달콤 매콤. 그게 아주 특기예요. 새콤 달콤 매콤. 예. 그래서 여기 좋아하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소면을 삶아 가지고 곁들여서 드셔도 되고 밥 반찬으로는 엄지척이라고 할까요? 맛이 좋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는 참기름을 한 스푼을 넣고요. 통깨를 이렇게 살살살 뿌려 가지고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내면은 아주 맛있는 오이 꼬막 무침이 되겠죠. 네. 아, 요즘에는 마트 가면은 돈도 많이 안 들이고도 이렇게 신선한 그 재료를 사가지고 우리가 식탁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일단은 오이가 싸요. 그리고 오이를 이렇게 먹어봤더니 오이도 맛이 천차만별이에요. 요거는 오이가 아주
단맛이 나면서 한긋한 오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오이를 보면 알거든요. 예, 오이는 이렇게 파로스름 하면서 아주 한긋하면서 오이 끝에 꽃이 달려있는 건 아주 엄지척이죠. 싱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그리고 굳이 통조림 꼬막 아니래도 삶아가지고 이렇게 알을 까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꼬막 200g, 예, 오이는 2개, 대파 조금, 마늘 1스푼, 매실액 2스푼, 식초 2스푼, 그리고 동치미 그 담궜던 거그 배추를 제가 조금 썰어서 곁들였어요. 꼭 짜서 넣었어요. 그리고 청양고추 2개,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2스푼, 그리고 이제 참기름 1스푼, 마늘은 조금만 이렇게 1스푼만 넣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마늘 향이 강하면은 저는 별로더라고요. 네, 마늘은 요 양념에 요 재료에 수북하게 1스푼만 하면 딱 좋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뿌려가지고 통깨랑 이렇게 같이 접시에 담아내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반찬으로서는 손색 없는 엄지척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그 백김치라든가 동치미를 버리지 말고 뭐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